안녕하세요. 파트너 H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선 데이터 분석을 조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 아직 시청자분들이 많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들어오시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조금씩 입장을 해주고 계시네요. 일단은 지금 이 선거 데이터 분석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좀 놀라운 분석 결과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HW님. 일단은 제가 뭐다 분석을 하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서울시 몇개 구죠? 서울시 25개 구. 서울시 25개 구부터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약간 좀 궁금한 데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 그 전라도 같은 경우, 이런 데들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뭔가, 워낙 파이가 크다 보니까 전라도 같은 경우는 티가 안날 뿐이지, 이 전라도를 조작하는 게 가장 많은 표를 갖고 올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라도 쪽이 궁금하기는 한데, 아직 이제 서울시부터 이제 일단은 준비를 했고요. 내일이나 뭐좀더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전라도나 이런 쪽, 전라도 쪽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강하고님,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기는 한데, 여기는 이제 당일 투표입니다. 당일 투표의 득표인데요. 총 득표는 이제 서울시에서 332만 7,949표를 얻어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당일 득표도 충분히 이제 조작이 들어간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여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좀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뭐 종로구 같은 경우는 당일에서 이재명이 17,707표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25,000표를 받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비율로 따지게 되면 거의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거의라고 할 필요도 없이 퍼펙트하게 당일 투표에서 모든 지역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평균을 내보면 평균 40.17%. 예, 김영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마 이제 전라도 쪽이 그 파이가 커요. 파이가 커서 거기는 조금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뭐 관내 사전 투표나 이런 것도 몇만 표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라도 쪽이 아마 조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황금어장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당일 투표에서는 평균을 내면 전체 이제 40.17%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54.62%가 나옵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 대선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과 정권 교체를 연장을 원하는 사람, 이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이재명은 40%, 40.17% 여기 보이거든요. 여기 40.17% 평균으로. 그리고 윤석열은 54.62%.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연장을 희망하는 사람의 이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당일 투표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당일 투표의 비율이 뭐 국민의힘에서 뭐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거부 운동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났다. 사실 뭐 그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표본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뭐 오차 범위 이내로 아마 차이가 나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 당일 투표만 보게 되면 거의 여론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이 정권 교체를 희망한 사람과 정권 교체를 연장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심상정도 이제 3%씩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이제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근데 이제 관내 사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재명이 이제 일단 전부 다 50%가 넘어가고 일단 서초, 강남, 송파 이쪽에서는 이제 50%가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보존값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여론조사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어떻게 다 이길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데이터 상으로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평균적이죠. 평균적으로 11% 정도를 관 사전에서 더 많이 받아갔어요. 근데 이제 이 사전투표를 불신하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세팅 값이라는 게 아마 한10%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그 사전 득표율에서 10% 정도를 부풀리는 작업을 전산적인 작업을 한것 같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10%가 있고, 그래서 뭐 12%, 14%, 13% 뭐 이런 경우는 여기는 이제 종로구 같은 경우는 지금 14%가 이재명이 더 높게 나오거든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사전투표 거부 운동이 사실상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차 범위는 저는 한 4%에서 1%, 그러니까 맥시멈 한4% 정도까지 봐요. 그러니까 막 13%, 12% 이렇게 나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 당일 투표에서 이 사전투표를 안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안 하고 당일 투표를 좀더 많이 했다라고 보는 맥시멈 값이 저는 그 지역구에 이제 한4% 정도라고 보는데 일단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좀 적습니다. 인구수가 좀 적고 이 투표 숫자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보다는 좀 적습니다. 적어서 이런 결과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4% 정도까지. 오차 범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일률적으로 한10% 정도가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제 보존값이라는 게 일단 저는 10% 정도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뭐이 통계 분석 쪽을 좀쭉 보게 되면 충격적인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런 거죠. 기권표 같은 건데 당일 투표에서 기권이 나오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권이라는 게 이제 무효표가 있고 기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무효표는 잘못된 표예요. 이게 뭐 기표를 잘못했다거나 투표용지가 가짜라거나 이래가지고 이걸 빼버린 게 이제 무효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제적으로 표가 있는 표가 이 무효표고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표가 무효표다. 근데 기권은 이 선거 인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투표장에 와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권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 선거인 수가 있는데 사실 기권이 나오면 안 됩니다. 기권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전투표라는 게 중앙선관위 서버를 통해서 거기서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 신분 확인을 하고 그 서버가 통합 선거인 명부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거기 가서 투표를 한 사람이면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은 표를 받아서 참관인이 쳐다보고 있고 그 표를 투표함에 집어넣는 행위까지 합니다. 근데 개표장에서 까봤더니 왜 기권이 35표가 나오냐 이거예요. 이거는 근데 기권이 꽤 많이 나와요. 35표, 7표, 3표, 6표, 1표, 11표 이렇게 상당히 기권표가 많이 난다. 웃긴 건 여기 마이너스 기권이 있습니다. 이 기권이면 기권이지 왜 마이너스 기권이 있냐? 네? 이거는 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투표 선거 인수보다 투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악구인데 이 관악구 같은 경우는 12만 6,183표, 12만 100,
12만 6,183명이 투표를 하러 갔어요. 사전 투표를 하러 간 건데, 까보니까 투표가 더 많이 나왔어. 12만 6,185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들이 봐도 이게 전산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기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4.15 총선 때 같았으면 마이너스 기권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기권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서버를 다 지워버렸어요. 마이너스 기권들을 다 지워버리는 그 미친 행위를 했는데 어차피 데이터는 다 남아있지만 이 마이너스 데이터를 지워버리는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선거인수, 관내 사전투표소에 선거인수보다 표가 좀 적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아마도 다 제대로 집어넣지 못했다는 것을 좀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막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표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웬만 CCTV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그 자리에서 까가지고 집어넣고 막 이런 거는 못해 많이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많이 하기가 힘든데 아마도 이 차이나는 표들을 그때 이제 사전투표 마지막 날 확진자 투표를 할때 뭉탱이로 막 집어넣는 그 과정에서 아마 은평구가 좀 문제가 되죠. 은평구. 왜? 은평구가 지금 28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다가 막 사람들이 찢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막 그런 중단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춰서 다 집어넣지 못했던 그런 곳이 제가 봤을 때 은평구도 있고 종로구 같은 데도 있고 그 이번에는 감시가 조금 삼엄하다 보니까 아마 그럴 때좀 많이 넣고 아니면 뒤로도 집어넣고 막 이런데 성동구 같은 데는 뭐딱 맞춰놨는데 뒤로도 집어넣고 뭐 숨어서 집어넣고 어떻게든 막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그 타이밍이 많지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준비되어 있던 표들이 제대로 다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는 표가 더 많이 나왔다. 이거는 개표율이 100%를 넘는 겁니다. 개표율을 100%를 넘는 거예요. 이 관악구에서 마이너스 기권이 두 표가 나와가지고 표가 지금 투표한 사람보다 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 요거 이두표 하나로 이거 하나로 지금 사실상 이 관악구 선관위에서 진행한 모든 선거는 사실상 무효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세상에 뭐 표가 적게 나왔으면 적게 나왔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붙어 있는 표가 있다거나 아니면 표를 잘못 세서 더 들어갔던 거죠. 예전 같았으면 이거 전산에서 막 조작해가지고 다 바꿔버렸을 텐데 그렇게는 못했고 이번에는 굉장히 눈이 삼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기권표도 나왔다. 그리고 기권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관내 사전 쪽을 좀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저도 그러니까 어저께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내 사전을 이제 마지막에 깐다는 거예요. 관내 사전을 이제 마지막에 까다 보니까 사실 뭐 관내 사전에서 막 몰표가 20여 개막 쏟아지고 막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큰뭐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러니까 4.15 총선 같았으면은 이 관내 사전 투표가 63대 36으로 해가지고 막한두배 많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에 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두 배는 뻥튀기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비율적으로 보면 3천, 6천 뭐 종로 비율을 따지면 그렇거든요. 이게 관내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관내보다도 관내 쪽은 이제 정말로 뭐 당일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이 관외 사전 투표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민의가 좀 반영이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보수 유권자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투표를 제대로 많이 하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관내 사전 투표에서 아마 여기는 이제 한 2,000표나 2,500표 정도, 여기도 이제 한 1,000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이게 뭐 사실 한번 까봐야 알겠지만 이제 뭐 중랑구 같은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죠. 중랑구 같은 경우 한 4,000표가 더 나왔는데 여기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관외가 확실히 조작하기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성북구 같은 경우도 지금 4,000표가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도 지금 한 3,000표, 4,000표가 좀 차이가 나고 여기도 강북구 같은 경우도 4,000표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진짜 이긴 게 조금 신기할 정도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말 힘든 싸움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이걸 보면 이 당일 투표를 나가신 분들의 그 국민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뭐 잘해서 된게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이 정권을 정말 바꿔야 되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겨우 이길 수 있었던 승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좀 해도 해도 좀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4,000표씩 차이가 더 많이 나네요. 그러면 이게 이 정도 표씩 차가 나게 하려면 못해도 한 6,000표 막 6,000표씩 7,000표씩 더막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실질적인 투표율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6,000표 정도가 나왔는데 6,400표가 나왔다는 거면 이거는 못해도 2,500표는 넣었다는 얘기고 여기가 16,000표가 나왔는데 여기가 2만표가 나왔다 이러면 여기는 한 8,000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8,000표 성북구 같은 곳에서 그리고 뭐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뭐 19,000표 나왔다. 관악구 같은 경우도 23,000표가 나왔다. 이런 거 한 6,000표, 7,000표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넣었죠. 그러니까 이 관내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한번 전수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난 4.15 총선에서 200만 표 정도, 250만 표 정도가 관내 사전 투표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작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이 되는 값이 이제 110만 표 정도가 조작이 됐을 것 같다. 이 송장 등기 번호, 송장 번호, 운송장 번호의 이동 경로 자체가 이상하게 나온 게 110만 표였기 때문에 그러면 한 거의 2분의 1을 조작값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한 2분의 1은 뻥튀기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통계적으로 보는 건데. 근데 정말 이게 이 통계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조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10%를 넘어가는 오차 범위에 아무리 사전투표를 보수 유권자가 안 하고 우파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0%가 차이 나는 그런 결과치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관내와 당일 투표의 차이가 이렇게 10%씩 차이가 날 수는 없어요. 못해도 많아도 4%, 많아도 4%에서 3% 이 정도지? 어떻게 이제 11%까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이거는 큰 문제가 있죠.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지난 5구 대선 때는 한 5%, 6% 정도 수준이라고 보셨으면 이번 3구 대선은 지금 10%.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서 실질적인 카운트를 세시던 분들이 한10%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앙선관위 서버 명부하고 모니터에 찍히는 거하고 이 계수기로 세는 거하고 한10%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10%를 따지게 되면 이게 투표율이 이제 전체 표에서 5% 정도를 이제 조작을 한 걸로 보여져요. 5% 정도를.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 관내 사전 투표에서 전체에서 5% 정도, 당일 투표에서는 좀더 많이 이렇게 되니까 한 2, 30만 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좀더 많이 해가지고 5%보다도 한7% 정도 하고, 그러면 한6%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합그 6%를 사전에서, 그러니까 전체 표에서 이재명한테 얹어놓고 그걸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이 박빙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계산을 조금 안 하기는 했는데, 한 가지를 더 지금 좀 급하게 한번 좀 계산을 좀 해볼게요. 아마 지금 이게 관외 사전 투표지만 좀 복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여기를 아마 제외 국민 투표를 한번 보면, 제외 국민 투표를 좀 한번 궁금해요. 이게 좀 어떤 값이 나올지 한번, 아, 이거 잘못 복사를 해왔네. 잘못 복사를 했는데, 투표율. 관외사전 다음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삽입을 좀 많이 해서, 이거는 관외사전인데, 제외 국민 투표가 이제 서울 쪽이 사실상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이 약간 조금 궁금합니다. 이쪽이. 그래서 여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외로 되어 있는데, 외외 치면 선거인 수가 이제 739표. 계산을 해보면 나오죠? 윤석열 두표 나왔어요. 제외 국민 투표인데 맞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약간 좀 이상하네요. 윤석열이 그래도 두 표가 나올 수는 없는데. 아이고, 아이고, 제가 뭔가 조금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다시 아무리 그래도 그쵸?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뭔가 살짝 실수했다.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아, 죄송하네요. 다시 이제 계산을 쭉쭉 해보면,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급하긴 급했던 것 같아요. 진짜 급하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쓸수 있는 방법을 정말 최대한 다 쓰려고 노력했다. 그런 게 보이는 게, 지금 이제 제외 국민 투표에서 이재명을 앞서는 곳이 이제 서초, 강남, 송파 빼고는 이재명을 이기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재명을 이기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이런 곳 같은 성북구 같은 경우는 뭐두배 차이 나죠. 여기도 2배 차이 나고, 도봉구도 2배 차이 나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은평구도 2배 이상, 서대문구도 뭐한40% 정도 차이가 나고요. 여기도 뭐 크게 차이가 나고, 이기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얘네들이 표를 모으는 데 있어서 알뜰하고 살뜰하게 표를 모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외국민 투표, 여기 관회라고 써놨는데, 재외국민 투표도 이제 쓸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다 써가지고, 최대한 조금씩 다 차이가 나게 이렇게 쓸수 있는 데서는 다 끌어왔어요. 다 끌어왔는데, 정말 진짜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저는 이제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거인수도 지금 이 숫자만 해도 7만 4천 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7만 4천 명인데 지금 여기서 2만 2,434 선거인수가 7만 4천, 투표율이 5만 4천. 그러니까 재외국민 투표가 무슨 투표율이 거의 70% 80%가 나와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2만, 여기가 7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만 재외국민표로 그 이재명한테 한 7천 표 정도를 더 얹어줬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만약에 그 부평구에서 그 시민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막지 않고 또이 부정을 밝히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싸우지 않으시고 거기다가 감시단 여러분들이 이 감시 활동을 안 하시고 이랬으면 정말 한 5만 표 차이로 졌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정말 알뜰하게 살뜰하게 최대한 많은 표를 가져가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그 친구들과 싸워가지고 정말 이긴 게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외국민 투표도 그렇고요. 일단은 서울시 쪽이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려야 될것 같고요. 뭐 이제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윤석열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할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도 윤석열 치고 부정선거 뭐 이렇게 쓰면 어느 정도 뉴스가 나오기는 나오네요. 투표함 개표 결과.